마관신 이렇게 두 개만 가면 딜이 충분하다. 저는 이블린은 그 중불꽃 소나기가 있어야 네. 이블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글 이블린 잘 안 되더라고요. 궁이 약해지는 바람에 예전에는 중불꽃 소나기가 궁폭딜이었는데 네. 지금 이블린이 폭딜이라기보다는 궁폭딜이라기보다는 그 일반 스킬 지속딜 개념으로 바뀌어서 중불꽃 소나기랑 궁합이 안 맞죠? 그런가요? 라인 이블린은 이제는 정말 나빠졌습니다. 만화 관리도 안 되고. 로밍을 갔을 때 필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글 이블린이 꿀이었는데 도어맨 장로 영혼 때문에 템이 좀 애매해졌어요. 대체 템이 있으면 사실은 계속 할만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고난은 이번에 집 가서 부정한 성배 바로 뽑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네. 관리호 정령 영상 준비, 말파이트는 심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드래곤 쪽 문제는 탑에서 서로 마방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한타로 넘어갔을 때 저 말파이트와 갈리오가 그레이브즈나 트위치한테 불렸을 때 사료를 녹아버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옵니다. 충격파 좋아요. 생존용이었죠? 네 두 명 잘 묶어내면서 일단 안전하게 살아도 이블린이 미드 쪽으로 합류를 합니다. 모르겠는 타이밍이고 그거 아니까 이블린 이블린 트위치 이블린 트위치 물렸어요. 트위치 트위치 죽습니다. 이건 안 보여. 큐 계속 날리면 이야 이거 살았네요. 아까 미드에서 트위치가 궁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블린이 당연히 솔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안 보여도 큐 계속 누르면 나가지 않나요?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안 되죠? 저게 소라카 별부름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여도 떨어지거든요? 이블린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소라카는 좀 개념이 달라가지고 아 말이야 은신해 갑니다. 용 가요. 자르반 봤으니까 당연한 타이밍인데 자르반이 생각보다 킬하고 오는 게 빠르거든요 속도가. 네 시한 문제 때문에 일단 마무리까지는 하겠고 무르가나 과감하게 들어가나요? 무리 같아 보이는데요? 오 근데 그레이브즈가 무리 감옥을 맞으면서 무르가나 그거 그러죠. 그레이브즈 묶으면 된다라는 거죠. 야. 팽팽해요. 네 무리 감옥을 여기서 히트시켰네요. 11킬 대 6킬인데 또 드래곤 가자마자 글로벌 골드 똑같고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팽팽하게 경기 흘러가고 있어요. 소프트 클랜드 VTG 클랜 VTG 클랜은 지금 NLB 12강까지 올라가 있는 실력이 검증되어 있는 팀이고 네 소프트 클랜은 그냥 아마추어 클랜 배틀에 나오는 아마 고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해준다라는 건 무시무시하네요. 어? 그랩 그랩 그랩? 실패. 결국 사실은 뭐 프로스포츠들 이렇게 보면 한국 프로스포츠들은 엘리트 교육이란 말이에요. 야구 같은 경우도 전국의 몇 개 야구 팀들을 야구 선수인데 프로야구, 예,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업 모든 걸 포기하고 운동만 해야지만 될 수 있는데 그중에 네.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그쵸. 근데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회인 야구 사회인 야구에서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선수가 나중에 눈에 띄어서 프로에 스카우트되고 이러기도 해요. 저변 자체가 다르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LOL 같은 경우는 네. 아마추어들이 너무 잘해요. 그렇죠. 언제 어떤 프로 선수들도 이 선수들한테 갑자기 밀려나거나 어떤 계속 새로운 선수들 예. 새로운 색깔을 가진 선수들 계속 모른다. 수급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생명력도 길 거고 그렇죠. 볼거리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라이엇 코리아에서 NLB와 클랜 배틀을 설계한 게 사실 그런 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생각했었던 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속도가 예, 잘 구상했었던 거대로 네. 그러니까 클랜 배틀 같은 경우도 당장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뭐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뭐 심지어는 왜 이러냐 이런 거에 왜 투자를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LOL 전반적인 e스포츠와 생태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지금 이 선수들이 정말 멋지게 프로로 데뷔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번 NLB의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게 결국에는 라이엇이 설계한 라이스캠TV가 설계한 그림이 만약 떨어졌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프로팀들에서 선수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을 찾을 때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클랜 배틀 보면 돼요. 그렇죠. 클랜 배틀 보면서 진짜 숨은 어떤 진주 같은. 네. 기존에는 그냥 솔랭 기준으로 보았다면은. 네. 그 솔랭 기준으로 봤을 때 검증 안 된 선수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클랜 배틀은 사실은 그게 검증이 됐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클랜 배틀을 통해서 팀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석을 찾아서 우리가 큰 프로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으로 좀 더 성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거 볼 필요, 솔랭 페이지 볼 필요 없이 네, 클랜 배틀. 클랜 배틀 보면서 팀전에 익숙해져 있고 피지컬 좋은 아, 이 선수들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합니다. 자, 아, 그래. 약간 빨랐는데. 어, 미소 선수가 예측. 그래. 그렇죠. 그래. 아, 미소가 만들었네요. 물의 감옥 잘 넣었어요. 근데 이블린한테 그때 자르 반 전멸로 잘 빠졌습니다만. 어, 이블린 아파요. 아파요. 같이 죽을 생각 이블린. 어, 네, 나미가 버텼고. 올라가라. 나미가 물의 감옥 이블린 또 한번 히트 시키면서 이걸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이야, 잘합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Q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네요. 파랑 팀 원래 파랑 빨랐죠? 원래 저거보다 늦었거든요. 언제 빨라졌지? 네. 굉장히 빨라. 원래 자기가 쓸 때 느려 보여요? 아니 원래 되게 느렸어요. 지금 되게 빨라진 거예요. 진짜로. 글쎄요. 빨라진 지 오래됐대잖아요. 네. 제가 한 지가 훨씬 옛날이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전 되게 느릴 때 하다가 안 했죠. 자, 호! 그 다음에 근데 만화가 없어. 이게 그 비석치기라고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돌끼리. 아니 궁극기를 하나는 데미지가 없는 궁극기를 하아 쓰고 있으면 한 명은 궁극기로 허이 도망가고 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사랑 싸움 하나요 지금 서로? 그 둘 대신 그 돌만. 자, 근데 갑자기 트위치 녹아요. 트위치가 왔으면 녹아요. 오! 승! 아니 이게 뭐죠? 녹아요 그냥. 도대체 무슨 냄새지? 자, VTG 위기입니다. 마방망 돌아갔거든요. 또 마방 시메리오 가요 근데. 이거 듀란드로 어그로 끌다가 트위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트위치 잘 컸습니다. 8킬이요 8킬. 하드킬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와서 뭐 란두인을 가든 뭐 다른 걸 가든 이 선수라면은 좋냐? 좋냐도 생각해 보면 괜찮네 이 선수라면. 왜냐면 치유자 팔목 보호대가 방템이니까. 그러네요. 팔목 보호대 간 김에 좋냐? 멋있잖아요. 트위치가 날 때려 그러면 좋냐? 마방 188. 하늘을 뚫을 끼세요 마방으로. 오. 갈리오 궁 쓰고 있는 당연히 전혀 안 돼요? 네. 궁이 취소되겠죠? 네네. 아, 쓸 수야 있죠? 네. 궁이 취소돼, 궁 취소하면 되죠, 뭐. 네. 어느 정도만 도발만 끌었으면 됐지, 뭐. 그렇죠. 데미지가 아쉽긴 하지만. 네. 데미지가 얼마 안 돼요. 도발이 중요한 거지? 의외로 데미지가 셀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데미지가 많아가지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의외가 항상 붙거든요. 어, 자! 좋아요! 대박!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기지 못하면! 마무리가 안 돼요! 아! 역대박! 아! 역대박! 대박! 초대박! 땡겨! 왜? 오! 어, 나이스! 어? 트위치 잡았어요! 와! 장판의 향연! 이야! 멋진 장면! 진짜 멋진 장면 나왔죠? 갈리오가 전멸 써서 공 썼죠? 4명 묶었어요. 4명 묶었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 넣고 충격판! 던졌어. 그 그림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빈도 네. 해설이 얘기했던 그 입놀이 그대로 실현이 됐는데 졌어요. 딜이 없어요. 멋만 있었다는 거죠. 네. 멋은 있었다. 어? 자. 나미를 노리겠죠 이거는? 네. 아 이거 다시 보고 싶은데 네. 클랜 배틀은 다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컨텐츠 샵에서
아 딜이 진짜 아쉽네요. 오리아나가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폭딜이 나오는 트리가 아니었어요. 연운도 갔기 때문에 네. 딜로스가 더 생기고 저기 라바돈의 죽은 모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레이브즈도 거기 쫙 들어와가지고 이제 딜을 이렇게 우겨 넣을 수 있으면은 몰랐을까. 네. 또 그 순간 말파이트와 모르가나에 대한 것도 원딜 최강세형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레이브즈가 좀 빨리 네. 더 계속 좀 딜을 좀 해줬으면. 근데 이게 결국 그 장면이 왜 났냐면 나미 때문입니다. 나미가 요새 왜 핫하냐 라인전은 라인전이지만 한타에서 해 거기다 한번 써놓으니까 이블린이 진입을 못했어요. 그렇게 궁을 연계를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컸죠. 나미의 위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림이 진짜 멋있었어요. 네. 이제 오리아나 딜만 조금 더 나오면 무시무시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 이거는 이거 뭐죠? 자 이제 오리아나가 녹았어요. 아, 제가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랩의 실수거든요. 이거 왜냐면 트위치가 돌아서 옆으로 왔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랩 자체를 유도한 거였어요. 그거를 그냥 나미가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그랩 깎주면서 있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좀 그냥 데스그랩이 돼버린 거네. 확 땡겨버렸죠. 오리아나와 블리츠크랭크가 죽었습니다. 네. 이거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리오는 지금 트위치 쓰면은 몸살해야 돼요. 트위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트위치 위치 파악 안 됐을 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오 역전 가나요 소프트. 라인 클리어는 정말 좋죠. 마방 둘러서 그나마 나쁘네요. 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갈리오가 결과적으로는 탱커로 가줘야 되는데 마방만 있다 보니까 탱커가 안 돼요. 거기다 트위치가 말도 안 되게 쓰다는 거 지금. 그렇죠. 자, 1대1 상황 만들 수 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갈리오 때문에 물론 그건 있어요. 킬 차이에 비해 돈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죠. 아 예 트위치 확인 안 되면은 앞전멸광 이거는 딜 계산 미스. 어? 그냥 물어버렸어요. 트위치 조심해야죠 이러면. 어 근데 충격파 저기다 놨네요. 자기는 죽더라도 예 아무 의미 없는 충격파예요. 트위치 죽어요. 이거 트위치 네, 트위치를 이런 식으로 죽이면서 한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핑화 부시에 핑화를 깔아놨거든요. 네. 그 트위치가 은신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폭딜이 들어와서 네, 순간 자 트위치 없으면 갈리오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이속 빨라집니다. 호오 들어가고 자 맞고요. 모르가나가 좋네요. 핑크와드를 계속 씁니다. 그 써야 돼요. 예. 트위치를 상대로는 특히 써야 됩니다. 그 서포터의 예언자 영향 하나 믿고는 한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갈리오가 트위치만 없으면 갑자기 앞으로 나오거든요. 자, 내 세상이다. 네. 트위치만 있으면 저 뒤에 있어요. 트위치가 안 보인다. 숨어야 돼. 야 포킹해 포킹. 야 간다 간다 간다.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21킬 대 10킬인데 글로우골드 차이가 이렇게밖에 나지 않는 건 VTG 클랜의 어떤 저력. 네. 네. 그렇게 많이 끊기고 한타에서 손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곤 가져가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글로우골드를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그쵸. 이거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이게 오? 왜 이러지라는 느낌이 드는 게 타워 두 개 더 밀었어요. 소프트가 거기다가 갈리오는 11킬 차이입니다. 갈리오든 갈리오인데 저런 룬과 저런 템트리를 가고 드디어 갈리오 최사슬 갑을 샀어요. 욕 한 바가지 먹었나요? 저 갈리오라는 어떻게 보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네. 강철 팬티를 입고 지금 저 글로벌 걸드를 유지한다라는 건 네. VTG가 그걸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글골은 뭐 항상 기초 체력이라고 비유하죠. 네. CS에서도 기본적으로 오는 것과 좀 연속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킬골드 인플레가 좀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 차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위치가 딱 이거는 스코어 봤을 때 무조건 하드 캐리해야 되는 그림인데 그게 안 쉽게는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VT가 잘 버티고 있다는 거. 어찌됐든 1경기 허무하게 졌던 거 생각하면 소프트 지금 분위기 대단히 좋습니다. 재밌어요. 이 조합 서로 조합 자체가 갈리오 궁에 오리아나 충격파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르가나 궁과 자르바은 궁으로 딜러들을 격리시키는 거, 말파이트 궁으로 또 딜러 끊어주는 것, 서로 치고 맞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뭐냐면은 갈려가 멋있게 모았고 거기다 충격 급파 썼는데 네. 그거 잡겠다고 이블린 오리아나 그레이브즈가 따라 들어갔다가 그거 풀리자마자 자르반이 가두고 거기에 모르가나가 궁 썼는데 도망 못 가고, 이게 최악이거든요. 자 어쨌든 드래곤 가져가면서 또 글로벌도 조금 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소프트 클랜 갈리오랑 말파이트 돈 차이 좀 볼까요? 네 갈리오가 많아요. 오히려 5데스인데 타워 2개 차이가 나는데 이게 킬 거품 킬인 플레이거든요 이게. 요즘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이제 챔스가 좀 일방적인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역전이 안 나오는 어떤 이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하시죠. 네, 논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역전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다 의미가 있는데 네. 챔스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챔스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을 제가 딱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PL을 놓치지 말고 시청하십시오. 근데 LPL을 놓치지 말고 시청하세요. 소중함을. 네. 네. 있을 땐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챔스급 경기를 매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MIG블 때 프로스트 경기도 너무 일방적이었다 재미없었다 그런 분들 많은데 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왜 재밌게 봤냐면 저는 완벽하게 감정이입을 해서 봤으니까 저는 오히려 객만밖에 안 오로지 객만밖에 안 봤거든요.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즐기면 좋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팀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렇죠. 재미가 없는 거고 너무 경기 어떤 뭐 수준 내용적으로만 접근하시게 되는데 e스포츠 스포츠거든요 사실은. 재미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요. 아마냐고도 재밌을 때가 있어요! 자 좋아요, 이건 갈려 위치 좋아요! 좋아요! 머리 죽여! 좋아요! 좋은데 딜! 좋은데 딜! 모르가나 대박! 모르가나 대박! 트위치 프리딜! 트위치 프리딜! 좋기만 해요. 문제는 좋기만 하고 딜이 없어요. 트위치 짱짱맨! 그게 다 들어갔는데 체력이 안 깎였어요. 말파 죽겠는데요? 아 약간 망설이네요 뒤쪽 트위치 때문에. 트위치 다이브? 무리 같아 보이는데요? 아 이거는 거드라까지 주네요. 그레이브즈가 좀 더 보호막도 믿고 자신감 있게 싸워야 되는 타이밍인데 어차피 많이 기울었다 생각해서 순간 컨이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갈리오궁 오리아나 충격파 궁까지 들어갔는데 그 딜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사실은 그레이브즈가 딜러킬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 그게 안 되고. 그게 왜 안 되냐? 결과적으로 말파이트 모르가나 자르반 존재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도 어디를 쳐다보냐면 그레이브즈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아, 말파이트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 근데 이게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막으면 본라인 괜찮아서 아직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공 바로 던져. 아, 이거를 또 한 방을 이렇게 맞추네요. 두두두. 갈리오의 그 E 스킬인가요? 그 네. 이속을 또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어? 뭐 놀이죠? 힘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상대 조합이 결국은 먼저 이 VTG 클랜의 이 조합은 먼저 시비를 걸어야지 돼요. 네네네. 갈리오 궁을 통해서, 갈리오 궁, 오리아나 궁을 통해서 시비는 잘 거는데 시비를 걸었어. 먼저 걸었으면 사실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지는 나보다 훨씬 센. 네네네. 내가 시비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생 주인 뭐 이런 거였는데. 아, 선빵 필승도 네. 앵간해야 먹히죠. 그렇죠. 내가 고등학생인데 무슨 일진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서 뭐 예를 들면 승산이 오케이, 있어요. 근데 학생 주인 멱살 잡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살 행위란 말이에요. 그쵸. 시비를 걸었는데 그 다음에 말파이트랑 모르가나가 그냥 그냥 파고들어가지고 물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와 말파 모르가나가 오늘 흥하네요.
역시 말파이트 필승이시다. 아파요. 트위치를 봐야 되는데 트위치를 못 보고 저 수은 장식띠가 또 신의 한 수였죠. 갈리오 도발 풀면 되지. 뭔가 호호 거리긴 하는데 호우 흐아 영혼 없는 리액션이에요 저게. 진짜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아 저 소용돌이 스킬이 잔나처럼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귀찮을 뿐이죠. 네 블리츠? 이럴 때 기증을 맞는 블리츠 보트 밀립니다. 자 다시 한번 모르가나 그랩. 자 말파이트의 구글 그레이브즈가 빨리 뽑기로 싹 피한 다음에 딜을 막 넣어줘야지 돼요. 괜찮은데요? 그레이브즈가 지금 딜을 넣어주면 안 돼. 이길 수도 있는데 그 못 밀려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뭐 무리 안 하네요. 방금 같은 구도는 억지로 구겨 들어가다 갈 생각하다 보면 이제 오리아가 충격파 대박 나오면서 다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들어갑니다. 미니언 없이 우겨놨습니다. 이거 충격파 사이즈 나오는데요? 아 그냥 먼저 막아버리네요. 오리아나를 도겼을 때 존여 없는 걸 이용해서 야 말파하면 오피! 오피하면 말파! 아 갈리오 녹았어요. 이야 소프트의 복수! 네 성공하면서 1대1 3경기까지 갑니다. 재밌네요. 네. 롤마켓이 이렇게 연속으로 흥하게 되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보셨잖아요. 말파이트. 그렇습니다. 롤마켓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운받아서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어떻게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플레이 하실 수 있는지 모든 노하우가 집약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대1이에요. 자 이제 드림마스터 선수 이제 3경기 때는 네. 이상한 픽 못할 겁니다. 그렇죠. 혹시 몰라요 근데 네. 모르는 뭐였죠? 재밌는 게 적에게 받은 마법 피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말파이트가. 적에게 받은 마법 피해가 말파이트가 블리츠 그레이브즈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 마방템 두르고 갈리오가 말파이트랑 노닥노닥한 거 말고는 한 게 없다는 거죠. 한 게 없어요. 네. 피해 한번 챔피언에 가면 피해 딜 한번 볼까요? 만독 불침. 하지만 트위치 독은 물대미. 근데 문제는 거. 뭐냐면 갈리오가 딜 1등이에요. 이러면 적지 내죠. 니네 뭐했어? 그렇죠. 야 갈리오가 나쁜 게 아니야. 니들 딜이 안 돼서 못 잡았잖아. 그렇죠. 내가 4명 도발을 줬는데 딜 1등이에요? 만독 불침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제가 예상하기에 만독 불침이 한번 나왔으니 이번에는 금강 불개가 나올 자리죠. 금강 불개랑 어울리는 거면은 문독? 문도 궁 쓰고 대박인데요. 말파이트도 있고요. 방어력 람머스. 람머스 탐람머스 진짜 금강불개. 어 그러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쉔? 쉔 쉔은 약간 느낌이 떨어집니다. 네 타릭 그래요. 타릭 괜찮네요. 람머스가 잘 어울리네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 스킬도 있고. 네네. 자 1대1입니다 이제 3경기예요. 3경기에서 결정됩니다. 시조 주 장원 어떤 결승. 클랜이 될지 네. 저희 잠시 후 3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시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